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상당히 힘든 시장이었고, 그만큼 시장이 한 번만에 원외로 빠지는 장이 아니라 한번 반등을 보이는 기회를 주었다가 빠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힘든 시장이 펼쳐졌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하도록 하고,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0.7%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닥도 0.8%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자, 환율이 1,202원으로 조금 변동성이 커졌어요. 전일까지 1,199원대, 1,200원대 밑으로 움직이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1,200원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은 뭔가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달러화의 약세가 진행되다가 불확실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달러화가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고, 자, 오늘 수급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을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오늘은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하락 마감을 해버렸어요. 그만큼 기관에 대한 매도로 인해 가지고 지수는 빠졌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기관은 왜 이렇게 매도를 했느냐?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있다는 거죠.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다. 오늘의 문제는 바로 기관, 당신들 때문에 시장은 빠졌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기관은 매도를 해야 됐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 잠깐 한번 체크를 해 보신다면,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불확실성에 대한 확대, 조정의 시작일까라는 부분. 두 번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매수에 대한 이유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간밤에 있던 미국 증시에서도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이건 이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실업수당을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낮아진다는 것은 안정적인 고용률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자, 2020년 7월 23일, 요번 어제 발표됐던 내용에서는 예측치가 130만 건을 보일 것이다라고 했지만, 발표는 140만 건이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이전치가 우리가 125만 건을 예상했는데 130만 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지난주보다도 더욱더 고용률은 안 좋아졌다. 청구 건수는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럼 꾸준하게 고용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감소를 해서 경기에 대한 부양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판단했지만, 시장의 예상을 빗나가 버리는 부분이 발생을 했는 거고, 생각보다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런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확대가 됐기 때문에 좀더 미국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으로 봐야겠죠.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가 3,275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 이 3,275포인트가 미국 로이터통신에서 전망을 했던 S&P 500 지수 연말 포인트였습니다. 이 포인트 위로 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이 3,275포인트에 대한 저항이 상당 부분 작용하면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는 부분도 함께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대신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바로 테슬라가 생각보다는 좋은 실적을 유지를 하면서 여전히 성장 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까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불확실성,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코로나에 대한 확산이에요. 이것이 시장에 대한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속보로 떴던 것이 바로 주말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100명이 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질병관리본부에서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다시 한번 더 확산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봤지만, 기관의 생각은 달랐다고 판단을 해야 돼요. 아, 이런 불확실성 안에서는 우리가 투자하기는 좀 힘들어. 오히려 지금은 차익을 실현할 거야 라는 거죠. 단기간에 증시는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기관의 입장에서는 급한대로 먼저 이익을 챙기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 지수에 대한 포인트를 같이 한번 짚어보시면, 자, 시장에서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해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지수는 꾸준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연기금 입장에서는 괜히 여기에서 부담스럽게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이 함께 나오는 모습이었고, 대신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2분기가 비수기였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잘 선방을 했어. 그러면 지수는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부 조정은 나오더라도, 지금 이런 불확실성의 확대로 조정은 나오더라도 지수에 대한 포인트는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다만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상단은 지금 갇혀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한 2220포인트 정도가 상단에 대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겠죠. 하단에 있는 자 2170포인트 정도 하단으로 잡힐 수 있다는 것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같이 보신다면, 자,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지수는 이렇게 이제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요. 앞에서 들어올렸던 이런 자리가 또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단 2170포인트, 그리고 상단 2220포인트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컸던 것이 바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였는데, 자, 외국인들은 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를 계속적으로 보였을까라는 부분이죠. 자, 그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우선 SK하이닉스가 오늘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빠졌다는 것은 체감지수는 오늘 상당히 낮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수급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본더라도 외국인들은 오늘도 다시 한번 더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자,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수에 대한 포인트에서 이 오늘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 한 개를 또 찾아본다면 결국에는 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실적이 지금보다 나빠지긴 힘들 것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2분기가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률 자체를 마이너스 3.3%를 기록했는데,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판단했을 때는 한국이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한국만큼 선방한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언론이나 여론에 쏟아내고 있는 많은 뉴스들이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물론 최악은 맞죠. 지금까지 마이너스에 대한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에 이것은 코로나 사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는 유럽 같은 경우 현재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대한 상승은 유지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3%, 자, 물론 마이너스에 대한 성장률이 좋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모두 다 스탑이 됐었던 부분을 감안한다면 시장 자체는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나빴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부터 빠져야겠죠. 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는 것은, 자, 예전만큼 그렇게 크게 지수가 빠지지는 않을 거야. 오히려 빠질 때마다는 좀 더 우리가 저가에 대한 부분을 공략을 할 필요가 있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만큼 하방에 대한 경직성, 하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상승으로 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잡아주는 역할을 외국인들이 했기 때문에 충분한 부분에서 개별주에 대한 장세는 유지될 수 있다. 오늘의 하락은 일시적인 부분이다. 라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물론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더 격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한다는 얘기도 했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샨샤댐이 지금 현재 뭐 넘치려고 한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우려감 자체가 증시에서는 일시적인 부분에서 하락을 나타낼 수 있지만 추세적인 부분을 꺾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 종목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겠는데, 자, 시장 세 가지 종목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전일 이제 우리가 제우스 전일도 했었는데요. 요 기업 다시 한번 더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전일 했던 나이백 같은 경우 오늘 크게 상승했는데 재료가 일부 좀 노출됐어요. 노출됐기 때문에 일부 이익 실현 물량이 함께 나왔다라고 봐야겠죠. 오늘 크게 급등을 하면서 자, 장중 29% 상한가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만 이제 오늘 뉴스가 조금씩 나오면서 일부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는 부분까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YN텍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 자, 지금 샨샤댐이 지금 범람하면서 이 담수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이 지금 보면 샨샤댐에 대한 담수량 때문에 지금 지구의 자전축이 휘어가지고 지구 자전도 조금 느려졌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나사에서 그 정도로 큰 위력을 좀 자랑하는 부분이고요. 이 YN텍 같은 경우 폐기물 쓰레기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런 이재민이 우리나라 인구만큼 발생했던 중국을 감안했을 때 이런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이 한번 더 이슈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올랐다고 보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오스코텍인데요. 오르비텍이죠, 오르비텍. 자,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 오르비텍인데, 자,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전 관련주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원전 관련주고, 자, 이 기업이, 지금 현재 그 원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군이기도 하고, 또 지금 샨샤댐이 지금 현재 범람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때 또 원전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월요일장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여기는 하방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 앞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발표가 됐을 때 한번 크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후에 지금 조정을 조금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 여기는 이제 바닥권역을 지지가 되지 않겠나라는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제우스가 일부 조정이 좀 보였는데요. 지금까지 제우스를 한 네 번 정도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좋은 성적을 기록했었고 대신 어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다시 한번 더 옆으로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충분히 상승 추세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겠고요. 좀 더 높은 상승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장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2차 전지에 대한 장비 업체로서의 주가적인 재평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일장 관심주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셨고 마찬가지로 6월달 그리고 7월달 물론 뭐 손절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대부분이 1차와 2차 목표가를 올라가고 또 추가적으로 130%를 나는 종목도 생기고요. 거기에 신고가를 가는 종목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만큼 지금 마이크로 프렌드 신고가를 갔었고 뉴파워플라즈마 신고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신고가, 솔믹스 신고가, YIK 신고가를 갔죠. 다산대도가 지금 신고가고 있고 제우스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제우스도 20% 이상 올랐고요. 오버반도체도 신고가를 갔고 DKT도 신고가를 갔습니다. 넵튠도 신고가고요. 캠톨 신고가 갔고 돌가 신고가를 갔는데 자 그만큼 우리가 추격 매수보다는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재료를 선점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또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더 주식을 체계적으로 해보자 하시는 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소규모 개미 투자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연습삼아 한번 했던 계좌들을 오픈을 해서 계좌 인증도 해드렸었는데요. 그만큼 2,700만원으로도 3,600만원을 벌어가지고 6,5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2개월 만에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열심히 따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모습을 실제 계좌에서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고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원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시장이 올라가다가 하락을 해가지고 조금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항상 이제 시장이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없던 걱정도 생기는 것이 또 사람의 심리입니다. 대중의 심리고, 특히 오늘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크게 밀려버리는 마이너스 15%가 밀려버리는 모습까지도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 그 정규 방송 중에 가족분 한 분이 아우 신풍제약 같은 종목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지만 10분 만에 또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빠지는 모습. 자, 우리가 이 오늘 이 상한가에 샀던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159,500원에 샀을 때 오늘 105,000원에 빠져서 끝나면 오늘 하루 동안만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억을 들었다면 오늘 하루 동안만 마이너스 5,000만원이 발생을 했죠. 저도 예전에 주식을 처음 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었는데요. 정말 그 세상을 다리 다 잃은 기분이 듭니다. 급등은 급락이라는 부분으로 항상 따라오는 것이 주식이고, 수렴을 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강한 발산을 또 하는 것이 주식입니다. 우리가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숟가락과 젓가락이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급락을 하는 종목은 또다시 반드시 급등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정을 보였던 기업들은 반드시 상승이나 하락을 크게 나타내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하게 주식시장에서 얻기 위해서는 본인의 심리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급등하는 종목을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꾸준히 찾아 나가시는 것이 내가 오랫동안 주식을 꾸준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되짚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의 하락은 두 발도 상승을 위한 한 발 양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하시고, 주말은 주식 잊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즐겁게 주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